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한해 마지막이다, 그죠? 예. 한해 열심히 여러분 살았습니다, 그죠? 아니에요. 자, 이제 유종의 미는 그 내년에 여러분 그 시험 합격해가지고 중경에 가는 것이겠네.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그 제가 이제 헌법은 처음에 그제 공부했던 어떤 이전에 경험도 있고요. 또 헌법 문제를 보면 거의 대부분 다 기출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뒤에 그 책읽 문제들 붙어 있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 뒤에 그 연도를 제가 표시했고 그 앞에는 연도가 없지만 다 기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에셀지 받아보면 다 기출이라는 건 아실 건데요. 그 중복되는 지문이 있어도 저는 기출 문제집에는 중복되는 지문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지문이 막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목도 한 10년치를 딱 잡아가지고 돌리면 거의 대부분 최근 거부터 역으로 가서 10년치를 돌리면 최근 판례이죠. 최근 판례, 뭐 개정조문 이런 거 빼고는 거의 기출이 반복됩니다. 이제 다른 직렬까지 조금 더 확보하면 조금 더 정확히 잡아낼 수 있겠죠. 근데 같은 직렬이라 하더라도 10년치 정도를 잡아서 보면 여러분 그 당장 형법도 한번 해보세요. 수송법도 10년치를 잡아가지고 보면 그 지문이 거의 대부분 다 반복돼요. 새롭게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심판례 같은 겁니다. 그 이전 판례 중에 들어오는 거 있는데 그거는 몰라도 답을 내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잡았던 것이 여러분 헌법책이 어떤 책보다 좀 얇잖아요. 거기 이제 그 있는 내용들은 그다 기출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지문을 기본서부터 계속 보자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얇으면서도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반복을 빠르게 할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럼 기본 강의부터 시작해서 아침 모의고사, 다들 기본서에 있는 지문, 아침 모의고사의 지문, 그리고 우리 그 테마에서의 그 지문들이 그대로 기출 지문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뭐 R자에서 여러분 보는 문제들. 지금 R자에서 엄청나게 쉽게 다 풀릴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아니었어. 쉽게 안 풀렸어? 그러니까, 아니었구나. 쉽게 다 풀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게 80%가 여기 나오고요. 80점이. 나머지 이제 네 문제가 20%가 우리 헌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제도 부분은 여러분이 버려도 될것 같아요. 내 같으면 버립니다. 근데 제도에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그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 뭐 공선법이든 뭐 선거법이든 이 모든 법들을 다 본다는 것이 사실 시간 대비 효율은 많이 떨어져요. 그리해도 우리 R자에서 나오는 지문들만 여러분이 점검해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그것은 그냥 암기해 버리세요. 어차피 법 조문이니까. 그냥 암기에 들어가면 한 문제 정도가 나온다면 그럼 뭐그 나온 것에서 커버할 수 있겠죠. 한그 정도로 이제 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그 우리 헌법 총론에 나올 법한 내용 개정 절차 같은 것은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헌정사 같은 것도. 그 정도 여러분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일단 기본 거는 그래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새로운 어떤 뭐 헌재 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그냥 다른 지문을 가지고서 맞추시면 됩니다. 다른 지문. 모든 지문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많이 풀어본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 많이 풀어볼 때도 뭐 터무니없는 그런 뭐 모의고사 같은 거 그런 거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기출되지 않은 헌재 결정을 가지고 만들어낸 모의고사는 풀 필요가 없어요. 다른 큰데 그냥 기출된 내용들만 반복적으로 보세요. 자, 보죠. 자, 1번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번에 빠르게 하죠. 입법자가 병역의 종류에 관하여 입법을 하였으나 그 내용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비군사적 내용의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진정입법 부작위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진정입법 부작위입니까? 아니죠. 부진정입법 부작위죠. 부진정입법 부작위. 입법을 하였으나라고 돼 있잖아요. 입법을 하였으나. 그게 불충분한 거죠. 그게 부진정입법 부작이다. 니언번에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행복추구권이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죠. 자유권이죠. 이거는 방어권입니다. 디귿번 주민투표권은 헌법상의 기본권 승인이 부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 기본권 승인이 부정된다. 그렇죠. 주민투표권은 기본권 승인이 부정됩니다. 이건 법률에서 인정되는 권리인 거죠. 그 다음 D열번. 민주화 보상법이 보상금 등 산정에 있어서 정치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법익 균형성에 위반된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이것은 법의 균형성에 위반된다. 그렇죠. 예, 민주화보상법이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 법의 균형성에 위반되는 거다. 그다음 위헌벌의 음란이란 음란 여기 그 우리가 막 반복적으로 많이 했던 거죠. 인간 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선도덕을 크게 해칠 뿐 아니라 사상의 메커니즘에 의해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서 언론 출판의 자유 보호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간단하게 음란 우리 그 저속 없는 언론 출판의 자유 보호 영역에 속한다고 했죠. 해당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넘어가죠. 여러분 심팔레는 그 우리 교재에 한 3년치, 2년치, 3년치 정도 판례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2, 3년 정도의 기출된 내용들을 우리 알짜에서도 잡겠지만 한 3년치 심팔레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판례는 아직 기출되지 않았는데 출제가 될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심판례 정리할 때 3년치 판례를 정리하면 될 거예요. 제가 수송법도 늘 3년치를 정리했으니까 헌법도 3년치 정도 정리를 하면 심판례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했던 내용들 중에 혹 심판례가 빠져 있어요. 우리 기본서에. 그 내용들은 지금 알짜에서 일단 출제된 거 잡고 출제된 내용 말고 또 심판례가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형법이나 수송법도 출제 안 했는데 심판례가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최근 3년째 우리 뭐 마지막에 그 우리 심판례 정리하잖아요. 하루 정도 날 잡아가지고 그때 해드릴게요. 그 우리 무료 특강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데 심판례 나중에 해설지를 보고 뭐한 3년 정도 뭐 21년, 20년 뭐 이런 19년 이런 판례가 나왔을 때 해설지에 보면 판례 번호가 붙어 있으니까요. 그 연도가 그런 거 있으면 내가 배운 적이 없는데 우리 기본 강의에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심판례 때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내만 뽑아내는 게 아니고요. 다른 강사들이 뽑아낸 것도 내가 참고를 다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나올 것 같은 그런 심판례를 정리하면 그 부분 다 메꿀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에서 우리 알짜에서 최근에 나온 심판례에 반영된 기출은 다 일단 점검할 거고요. 사실 그것만 해도 돼요. 그것만 해도 되는데 혹시나 심판례는 모르니까 정리를 마지막에 해드릴게요. 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도 청원법에 규정한 청원 사항에 해당한다. 이게 우리 다 했던 거죠. 청원 사항에 해당합니다. 청원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청원법에 따르면 청원이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일 때 수리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이 경우에는 수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원법에 따르면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청원법의 90일 내에 처리 결과를 청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우리 헌법에는 심사를 하라는 심사 업무만 규정이 있는데 우리 청원법에는 통지도 그 의무화하고 있죠. 그래서 뒤에 가면 또 기출지문도 하나 있을 겁니다. 자, 4번에 정부에 제출되는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청원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거쳐야 하는 거죠. 그죠? 필수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안 서는 것 같아서 한마디만 더 해드릴까요? 정신 먹을 때 행정법, 우리 소방 쪽에 행정법 강의하시는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내가 이제 오면서 물어봤어요. 그 기출 지문들을 정확하게 정오를 낼수 있다면, 한 행정법이 상당히 그 판례도 많고 법 조문도 많거든요. 한몇 점도 받을 수 있겠냐? 내가 물어봤더니, 최소 90점 이상은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제 더 이상 말을 진행을 안 했거든요. 그 여러분 그 어떤 과목이든 한 기출을 정확하게 정오를 체크하고 있으면 한90 이상은 예 기본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심판례까지 정리하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헌법이 처음이다 보니까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지금 이 내용들만 내 것으로 만들어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불안해하지 마세요. 바보같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 3번에 청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국회에 청원을 할 경우에 국회의원은 소개를 어디에 하나? 우리 다 했죠. 지방의회 청원할 때도 지방의회 의원 소개를 요하죠. 그 다음 2번 청원제도는 행정기관에 대한 권리 침해의 구제를 구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제도이기도 하므로 이 경우에 청원권은 청원 사항에 대한 심리 재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그렇지 않아요. 심리 재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거든요. 뭐 청원을 하면 그에 따라서 심사해서 청원법에 따라 통지만 해주면 돼요. 그게 불만족스럽다고 해가지고 이게 공권력 행사도 아니라고 했죠.
헌법 소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심리 재결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심판서 재결시에 준하는 이유를 명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청원을 심사한 그 결과만 알려주면 돼요. 이게 만약에 재판이라고 한다면 그 심판서에는 이유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만약에 행정심판 같은, 만약에 이게 재결로 본다면, 행정심판으로 본다면 그 재결시에는 그 이유가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청원은. 그래서 심리재결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틀리고요. 심판서 재결시에 준하는 이유를 명시할 필요도 없다는 것도 시험에 나오죠. 네, 3번에 청원권은 법인과 외국인을 제외한 자연의 얘기만. 그렇지 않죠? 우리 이것도 다 했는데, 법인, 명시적으로 청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인 회사도 말이죠. 그리고, 자연인이면 할수 있거든요. 외국인도,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다음 4번에 헌법과 청원법에 의하면 청원은 문서로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구두. 아니라고 했죠. 문서입니다. 헌법과 청원법 모두 다 문서예요. 구두 안 됩니다. 5번이요.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두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 기관에 제출한 때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그쵸. 반려죠. 4번이요. 청원. 예.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청원에 대해서 심사할 의무를 지니므로 청원인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처리 내용은 공권력의 불행사이다. 아니죠. 이건 뭐 청원 결과를 통제해 주는 것이 공권력 행사는 아닙니다. 불만족스럽다 해서 이게 뭐 불행사냐? 아니에요. 그다음 이번에 청원권의 보호 범위에는 청원 사항의 처리 결과의 심판서나 재결시에 준하는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앞으로 했죠. 이제 3번. 청원권은 특히 국회와 국민의 유대를 지속시켜 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을 하여야 하지만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지 않고서 가능하다. 얻지 않고서. 그렇지 않죠. 무슨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4번에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두건 이상 제출했다면 두 이상 기관에 제출한 때 청원에 대한 심사 의무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심사 후 발생하죠. 뒤에 청원서는 청원된 내용은 이거는 이제 반려하는 거죠. 두건 이상 제출되면. 그렇죠? 그 심사 후 발생하냐면 틀립니다. 자, 5번에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 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원인에게 청원서를 반려해야 된다라고. 아니죠. 관련 기관에 이송하는 겁니다. 관련 기관에 이송하는 거예요. 그다음 5번. 기업권의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고 문서로 하지 않은 청원은 효력이 없다. 그렇습니다. 문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기관은 청원을 수리한 후에 그 내용에 따라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죠. 심사를 하면 됩니다. 심사. 그리고 그 처리 결과를 통제만 해주면 돼요. 그 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의회 청원할 때 지방의회 의원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은 헌법 위반이다. 그렇지 않죠.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청원 가능합니다. 청원법 내용이고요. 이것도 우리 다 잡았죠.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은 물론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도 할수 있습니다. 청원 사항이거든요. 동일한 내용을 두개 이상 청원하는 경우에 후에 접수된 청원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반려할 수 있죠. 뒤에 청원된 것은. 6번 청원. 자, 1번에 헌법 26조에서 규정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렇습니다. 2번에 청원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수리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헌법 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아, 여러분 그왜 이렇게 지문이 반복되냐? 아, 여러분 이게 전부 다 기출 지문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라고요. 그 반복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익히시라고요. 확신도 가지시고 익히시라고요. 알겠죠? 그냥 기출 문제 그 원문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게 있는 거고 일부러 반복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 보라고요. 이제 3번에 우리 헌법 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청원에 대해서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청원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국민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해당 기관에 직접 진술하는 외에 그 본인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제3자를 통해 진술하더라도 이런 청원으로서 보호된다. 그렇습니다. 대리, 우선 중개하는 제3자를 통해서 진술해도 청원권으로서 보호돼요. 모르는 질문 있으면 건너뛰면 됩니다. 모든 질문을 다 알고 푸는 건 아닙니다. 자, 4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변호사법.
제111조 공무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품을 대가로 다른 사람을 중개하거나 대신할 그 이해관계나 의견 또는 희망을 해당 기관에 진술할 수 없게 함으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및 청원권을 제한한다. 제한하는 것은 맞겠죠. 일반적 행동의 자유요. 그리고 청원권을 제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침해입니까? 침해는 아닙니다.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침해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5번요. 청구 행사를 위한 청원 사항이나 청원 방식, 청원 절차 등에 관해서는 입법자 그 내용을 자유롭게 형성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청원의 방식이나 청원 절차들은 입법자의 입법 형성의 재량권이 있겠죠. 예, 맞습니다. 폭넓은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7번. 정부에 제출 또는 해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다. 그렇습니다. 심의 사항이고요. 자, 헌법에서 청원에 대해서 심사할 의무만을 규정하므로 국가기관은 청원에 대해서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 헌법에는 심사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죠. 근데 청원법에는 통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하면 틀리죠. 통지 의무 있습니다. 헌법에 뭐, 이렇게 헌법에 심사와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 소개를 얻어서, 지방의회에 청원하려는 자는 지방의회 소개를 얻어서, 맞죠? 청구 침해는 아니고요. 적어도 이렇게 소개를 얻어야 1인 한 명의 소개만 받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소개를 얻어야 이놈들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청원이 청원법상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 청원인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자, 8번. 1번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의회 위원회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이건 이제 국가직 7급입니다. 본회의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 위원회는 청원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잘 모르겠다면 넘어가면 됩니다. 지방의회 의장입니다. 그 뒤에 나중에 여러분 해설지마다 보면 청원법에 필요한 내용을 조금 더 서술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럼 청원법 내용을 다 잡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기본 것들 다 공부 못 합니다. 그냥 이렇게 나오면 이 지문 하나 더 익혀 나가시고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몰라도 답을 낼수 있습니다. 이거는 의상이고요. 이거 하나 또 익혀 두시면 돼요. 이번에 국회법에 의한 청원은 일반 의안과는 달리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심사 절차도 일반 의안과 다른 절차를 밟는데 청원을 소개한 국회의원을 왜는 필요할 경우에 국회의원은 필요할 경우에, 청원을 소개한 국회의원은 필요할 경우, 국회법 1, 2, 5조 제3항에 의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야 하고 질의가 있을 경우에 답해야 한다. 자, 국회의원은 필요할 경우에, 국회의원 지가 필요할 경우에 하는 게 아니에요. 소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 취지를 설명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 취지를 설명한다고요. 요구가 있을 때. 그다음 3번에 국민이면 누구든지 널리 제기할 수 있는 민중적 청원 제도는 재판 청구권 기타 준 사법적 구제 청구하는 그 성질을 달리함으로 청원 사항의 처리 결과에 이거 나왔던 거죠. 심판사나 재결수에 준하는 이유 명시를 요구할 수가 없다. 옳은 거죠. 이유 명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를 명시할 필요 없거든요. 그다음 4번에 모의 청원, 반복 청원, 이중 청원, 국가기관 권한 사항 청원, 개인 사생활 사항 청원 등의 경우에는 수리되지 않는다. 이거는 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수리되지는 않거든요. 모의 청원, 반복 청원, 이중 청원, 국가기관 권한 청원 사항, 개인 사생활 청원의 경우에는 이건 뭐, 국가기관 권한 청원 사항. 예, 이게 들어가서 틀렸다, 그죠? 국가기관 권한 사항 청원. 그 다음에 청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국민은 법령에 따라서 행정 권한을 위탁받은 개인에게 청원을 제출할 수 없다. 이거 어떻습니까? 그 행정기관 권한을 위탁받은 개인이 우리 공무수탁 사인이죠.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 했으니까 틀리네요. 자, 이번에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해서 청원 기관에 청원할 수가
있죠. 네. 국회의장은 청원을 접수했을 때 청원 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국회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이것도 예, 옳습니다. 그다음 청원을 소개한 국회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요구가 있으면, 앞번에 했죠. 위원회에 요구가 있으면 그 취지를 설명한다고요. 지가 필요한 때 하는 게 아니고 요구가 있으면 예, 설명한다는 겁니다. 자, 됐고, 그다음 10번요. 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에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 재정 개정. 이건 해당하죠. 해당하지 않는다. 뭐 틀리고 이게 답이네요. 그다음 2번에 청원이 청원법상의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 관장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맞고요. 그다음 정부에 제출을 해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4번에 청원권 행사를 위한 청원 사항이나 청원 방식, 청원 절차 쭉 가가지고 청원권 내용으로 보장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그 재검 기출 문제들을 보면요. 우리 경정, 우리 성질 있죠. 경정. 경정 성질의 헌법이 있습니다. 경정부터 헌법이 있는데 이 경정 성질의 헌법 문제는 더군다나 더 기출 지문들을 거의 100% 가깝게 뭐 그대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정이니까 우리 경찰하고 이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출제위원들이 두 명은 교수고 한 명은 경찰에서 들어가거든요. 경찰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보통은 요즘에는 이제 로스쿨이 있으니까요. 로스쿨 나와가지고 변호사 자격 얻은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이 경정 특채로 들어가요. 경정 특채로 들어간 이 사람들이 아마도 이런 문제는 헌법 문제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갈 것 같다고요. 경찰 공무원 중에서 한 명을 보낸다면 그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들이 들어가서 낸 문제가 거의 대부분 지금 우리 경정 성질 문제 그 기출 지문이 거의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강 좀 윤곽이 나오는데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기출된 내용이 거의 100% 반복될 겁니다. 경정 이 성질에도 이 경정이면 상위 공무원이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기출 지문이 반복된다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기출 지문들을 반복적으로 익혀두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죠. 이거 조금 전에 경정 성질 문제입니다. 일단 재판 청구권. 11번. 기업분의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을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속법은 합의부에서 하도록 한 것. 우리 기피 신청, 이런 것은 그 법관의 속법은 합의부에서 하거든요. 자, 이것이 재판,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기피당한 법관은 이 합의부에 관여 못합니다. 자, 형사보상 청구에 대해서 한 보상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 결정을 단심 재판을 규정한 형사보상법. 이것은 침해죠. 불복 안 되는 것은 지금 불복됩니다. 이제는 불복 안 됐고. 그다음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사건을 가사비송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 이것은 상속재산 분할이요. 이거는 어떻게든 해가지고 잘 살아나가는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재산을 분할해가지고. 따라서 이게 가상비송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조항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 변호인과 증인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는 한건 변호인과 증인 사이에도 차폐시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증인의 어떤 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고요.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대법원의 단심 재판에 의하도록 한 대법원의 단심 재판에 의하도록 한 구법관 징계법이요. 단심 재판으로 하도록 한 것은. 자, 이것은 침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법관. 그래서 이걸 대법원으로 바로 올리면, 그러면 대법원은 법률심 아니냐. 그러면 사실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이 법관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이 재판할 때는 사실에 대한 판단까지도 합니다. 대법원이. 그러니까 우리 재판이라는 것은 사실과 법률에 대해서 한번 이상 직업법관의 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대법원에서도 사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침해가 아니라고 했죠. 예,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B번.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그 결정이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경우에만 대법원의 적시항고를 허용하는 변호사법 조항.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경우에만 대법원의 적시항고요. 징계위원회의 어떤 결정, 불복이 있으면, 적시항고. 법령 위반을 이유로 했으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법원은 예, 법률심이거든요. 법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합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게 법원이 재판한 게 아니죠. 그죠? 여기서 한 사실 판단에 대해서 바로 대법원을 올리면 대법원에서는 법적인 판단밖에 못 하니까 자, 이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에요.
자, 12번. 1번에 공권력이나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 당하거나 침해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에 재판청구권에 기해서 이에 대한 구제나 그 예방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 성격. 우리 재판청구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내가 기본권 침해받았을 때 재판을 통해서 구제받는 거니까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자, 이번에 재심제도의 규범적 형성에 있어서는 재판의 측정성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치주의 요청에 의해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축소된다. 아니죠. 우리 재심제도는 어떻게 구성할 건지는 재심사유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입법 형성의 자유가 넓은 영역입니다. 자, 3번에 재판청구권의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 그렇죠. 사건이 경한 것은 그 상고심 재판을 꼭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중을 가리지 않고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4번. 재판청구권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가 반드시 헌법 소원 형태로 자, 헌법 재판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뭐 사실과 법률에 대한 법관에 의한 한 번 이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요. 자, 5번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도 물론 포함은 돼요. 자, 13번. 재심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규정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재심이라는 것이 헌법 규정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그 다음 이번에 교원 징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청위원회, 소청 절차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재판청구권에 침해하는 거냐? 침해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왜? 소청위원회를 거친 뒤에 뭐 불만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청구권에 침해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기관과 상소 절차 진행기관을 일반 사건보다 단축하고 있죠. 왜? 이거는 신속한 어떤 해결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검사 말이죠. 그리고 특검하자 이번에도 그 뭐 우리 대장동 특검하자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났잖아요. 근데 그 특검이 아무리 기간이 단축된다 하더라도 선거 이후에요. 그래서 뭐 지금 특검은 말도 나오지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4번에 변호인이 있는 때 피고인에게 따로 공판 줘서 열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아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변호인이 있다면 그 피고인에게 공판 줘서 열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아도 왜? 변호인이 열람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5번에 관세청의 통고 처분을 행정소송 대상에서 제외한 것. 이건 재판 청구권 침해는 아니죠. 왜? 통고 처분이 마음에 안 들면 이행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발될 거고 그러면 뭐 기소가 될 거고 재판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처분승이 결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승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죠. 그 다음 14번.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결국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과 법률을 해석 적용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재판을 받을 권리. 자, 이번에 헌법 27조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상소범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상소심 절차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당연히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죠? 재판이라는 것은 직업법관의 한 번 이상이거든요. 3번에 현역병이 군대 입대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조항은 현역병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군대 입대 전에 범한 범죄에도 군사법원 재판을 받는다. 군대 입대 전이니까 일반인일 때 범한 범죄를 군인이 되었다면 군사재판을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재판은요, 재판받을 때 지 신분에 따라서 재판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인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양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게 맞겠죠. 제가 이미 군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4번에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불복하여 법원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국가가 법률로 마련해야 할 헌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불복, 법원에 재판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될 헌법적 의무는 뭐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피해자 불복해서 법원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자, 이건 여러분 그 절차를 뭐 마련해야 할 헌법적 의무는 없고요. 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다툴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어떤 방법이 있어요? 헌법 소원이라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 5번에 어떤 사유를 재심 사유로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 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 적정성, 법원의 업무 분담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입법 정책의 문제다. 그렇죠. 재심 사유, 이거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다. 15번.
특거쟁송에 있어서 특거청의 심판과 항고심 심판에 거쳐서 곧바로 법률심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법관의 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우리 특허쟁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2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허청의 심판과 항고심을 거쳐서 곧바로 법률심인 대법원으로 간다. 이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구성할지는 입법의 어떤 재량이 넓습니다. 그리고 재판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한 사실과 법률을 한 번 이상 받으면 돼요. 그래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건 아니고. 특허청의 심판과 항고심판을 거쳐서 곧바로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을 받게 하는 것. 아, 미안요. 특허청의 심판과 그 2심까지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네요. 특허청의 심판과 항고심판을 거쳐서 행정심판만 한 거예요. 행정심판만 한 뒤에 바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니까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 법률심은 법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사실 판단이 아니죠. 나는 그 특허 재판, 행정심판을 거쳐서 법원으로 올라간지 알았는데 그 지문 보니까 특허청의 심판과 항고심판만 거쳤네요. 그리고 곧바로 법률심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법관의 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 바로 대법원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정 이것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에서 바로 대법원에 올라가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 법관 말이죠. 법관의 징계 말이죠. 이것은 대법원으로 바로 올려도 이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게 아닌 것이 대법원이 사실에 대한 판단도 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자, 니언번에 법관이 자격이 없는 법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 절차 등 재판의 부수적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사법보좌관 제도. 법관의 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사법보좌관 제도. 예, 법관의 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자,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 절차. 사법보좌관이 했고 이 위에 불만이 있으면 법관이 이에 대한 또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겠죠. 예, 디귿번.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출정 비용을 예납하지 않았거나 영치검과 상계대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 변론기일의 출정을 제한한 것, 형벌의 집행을 위한 것으로 재판적으로 침해하였다 볼 수 없다. 침해했죠, 여러분. 이 출정 비용을 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법정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안 되죠. 이건 재판받을 권리를 재판청원을 침해했습니다. 10번에 군사법원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에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방식에 의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다. 그렇습니다. 군사법원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연장을. 여러분, 일반 범죄는 사경은 10일밖에 안 되죠. 연장 안 되죠. 그런데 군수사기관은 10일의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 범죄보다 배로 구속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기본권 제한이다. 신체 자유,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맞고요. 나 미연발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의 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의 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우리 많이 했던 거죠.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거고요. 16번 신급죄와 재판청구권. 1번에 헌법은 법원의 재판에 관해 원칙적으로 삼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삼심제. 헌법이 삼심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 2번에 특허재판과 지방법원 의회의 의원선거. 자치구, 시, 군, 장의 선거에 관한 선거소송은 예외적으로 단심제로서 대법원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건 2심제입니다. 2심제. 2심제. 단심제가 아니에요. 단심제. 2심제입니다. 2심제.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재판청구권으로서 반드시 모든 사건에 관해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모든 사건에 대법원 재판 받을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 뭐 쉽게 답이 나왔다. 그죠? 예, 옳고요. 그다음 4번에 재판청구권 내용으로서 사실적 측면이 아닌 법률적 측면에 관해서만 한 번 이상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도출된다. 이거 어떻습니까? 재판청구권 내용으로 사실적 측면이 아닌 법률 측면에 대해서만 한 번 이상 법원의 재판. 아니죠. 사실적 측면과 법률 측면 모두 다 한 번 이상 법원의 판단을 받을 권리가 재판청구권이죠. 예, 틀리고요. 그다음 5번. 재판청구권에 의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재심. 아니죠. 이건 재심 받을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17번. 1번에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된 사항에 관하여 법령 위반의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상고를 제한하는 형사성법 규정은 재판청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항소심. 심판 대상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위반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상고를 제한하는 것. 이건 뭐 상고를 제한한다 해서 재판청구를 침해했다 볼 수는 없죠. 재판청구는 사실과 법률에 대해서 한 번 이상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건데, 이 법령 위반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 법령 위반, 그 항소심 심판 대상이 된 사항에 하나요. 항소심 심판 대상이 된 사항에 안에서만 상고 위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상고심은 사후심이에요. 2심에서 판단한 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그에 대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은 내용을 만약에 상고를 제기하게 되면 대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못합니다. 왜? 2심까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사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데, 2심에서 판단을 하지 않은 내용을 만약에 상고를 제기하면 상고심에서는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재판청구를 침해하여 삼을 수 있도록, 삼을 수 있도록 법령의 상고일을 삼을 수 있도록 상고를 제한하는 것, 이것은 네, 재판청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재판청구를 침해했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을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수속법은 합의부에서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 합의부에서 우리 하도록 한 것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다음 3번. 재심 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재심 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을 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그 재심 사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확정됐을 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재판청구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4번에 무죄 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 보수에 준해서 변호사 보수를 보상하여 주도록 한 것. 무죄 재판이 확정되면 예, 그동안 소송 비용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비용 보상 제도인데요. 이 비용 보상할 때 변호사 선임료 같은 것을 보상합니다. 이 국선 변호사 보수를 보상하여 주도록 한 이 소송법 규정이 재판청구를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했고요. 18번. 자, 1번에 재판청구는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즉각적 천명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이나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판을 받지 않은 소극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렇죠. 자, 2번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정지지서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설에 의한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어떻습니까?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고요. 심리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죠. 네. 선고는 공개해야 되고요. 네, 2번은 맞네요. 이제 3번에 재판청구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 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재판청구는 헌법재판을 청구할 권리도 포함한다. 아니라고 했죠.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청구에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포함되는 건 아니다. 재판청구는 헌법재판을 청구할 권리도 재판청구는 헌법재판을 청구할 권리도 포함한다. 헌법 반드시 헌법재판의 형태로 이렇게는 아니죠. 헌법재판을 청구할 권리도 포함되는 거고요. 반드시 헌법재판을 반드시 헌법재판을 받는 형태로 이렇게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좀 기억합니다. 자, 5번에 소액사건에 관한 일반사건에 비해 상고, 재항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 심판법.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뭐 상고, 대법원에 올라가는 건데 이걸 제한하고 있는 것이 재판청구를 침해하지는 않죠. 소액사건이니까요. 그다음 19번 1번에 교원의 신분과 관련된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 교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교원 징계처분에 관해서 교원 징계 재심위원회,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의 재심을 그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 이것이 재판청구를 침해하는 거냐? 아니죠. 행정심판하고 나서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왜 그 행정심판을 사전에 그치도록 하고 있냐면 그 첫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헌법 27조 1항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한 법률에 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모든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대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도출되는 건 아니고요. 3번 아까 했던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한 재판을 주된 내용.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직업법관에 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된 내용을 하는 27조 1항 규정한 재판 받을 권리의 보호에 속한다. 속하지 않죠, 국민참여재판은. 그 다음 5번에 법관이 아닌 사법보장 아닌 소송비용에 아까 했던 거죠.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의가 있으면 법관에 한 재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 20번
일본의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 절차가 아니라 종심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게 최종심 절차라고 한다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헌법 27조에도 위반된다. 맞죠? 그 다음 이번에 법무부가 내린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 했던 건데, 대부분의 적시한 거할수 있도록 법률 조항, 재판 청구를 침해한다. 법무부가 내린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에, 자, 재판 청구를 침해한다. 그 다음에 3번에 재심은 상소와는 달리 확정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이고, 확정 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요청은 미확정 판결에 대한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재심 청구는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와는 다르게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된다. 재심 청구는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와는 다르게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된다. 재심 청구는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4번.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중대한 군사, 기밀, 초병, 초속,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죄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하는 것은 직업법관의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거다. 국민참여재판, 고법에 속하지 않는다. 옳은 질문이죠. 그 다음에 21번. 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자,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재판 청구는 권리구제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형성 실현되며 동시에 제한된다. 재판 청구권이라는 것이 절차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거 맞죠? 또 규정된 대로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으니까 형성 실현되기도 하고 또 이에 따라서 제한되기도 해요. 자, 3번에 군사법원에서 심판관을 일반 장교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은 군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죠. 재판 청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4번에 법관에 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한번 이상 사실과 법률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의해서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5번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재심 청구를 그치지 않고 행정심판이요. 그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침해하는 것이다. 틀렸습니다. 불복하면 재판 받거든요. 그다음 재판 청구권 2. 자, 1번에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으로 규정했다라고 해서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이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우리 소액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고심 재판 받을 수 없거든요. 자, 이번에 행정기관에 대한 심판은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만 적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대한 정재판의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 그렇죠. 사법보좌관 제도 또 나왔네요. 자, 여기에 법관이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면 헌법에 위배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법 보좌관 제도를 둔다 하더라도 소송 비용의 확정 말이죠. 자, 이것을 법관에 의한 어떤 불복이 불가능하다면 헌법에 위반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4번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구체적 형성이 없어도 아닙니다.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헌법 규정으로 바로 신속한 재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아요. 구체적인 형성이 필요합니다. 법에. 이게 구체적 형성 없어도 직접 신속한 재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틀렸습니다. 법에 구체적으로 형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23번. 재판 청구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 거다. 그렇죠.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자, 이번에 검사 무기도 처분에 대해서 어느 범위에 제한 어떤 방법으로 어느 범위에서 제한하여 그 남용을 통제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입법 정책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불복 제도를 만들 건지 입법 정책의 문제고, 3번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국민 참여 재판 배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자, 이것은 재판 청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할 수 있도록 한것 재판 청구권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우리 배제 결정을 하는 것은 내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고자 해도 법원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국민참여를 재판을 진행했다가는 배심원이나 예비 배심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침해나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안 하겠다고 배제 결정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재판 청구권에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죠. 또 불복도 됩니다. 자, 4번에 재판 청구권은 자유권적 기본권 등 다른 기본권 제한한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상대적으로 더 넓게
1번 입법형성권 인정된다. 그렇죠. 재판청구권이요? 이건 제도보장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더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거다.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는 입법의 재량이 있으니까요. 재판청구권은 제도보장적 성격이 강하단 말이에요. 자, 5번에 형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피해자인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 접근할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 그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제한은 아니다. 자, 형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인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제에 접근할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 재판청구권에 대한 제한은 아니다. 재판청구권에 대한 제한, 맞죠? 그러니까 뭐 접근할 가능성을 제한한다면, 재판청구권. 우리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제안합니까? 누가 소를 제기합니까? 검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하면 내가 소를 제기합니다. 내가 원고가 되는 거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다음 피고가 되는 건데. 근데 범죄의 경우에는 검사가 소를 제기해요. 근데 피해자가 어찌 보면 이 범죄 피해를 당한 당사자이잖아요. 그런데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당사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형사재판 절차에 접근할 가능성을 아예 제한하는 것, 그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제한 맞겠죠? 제한은 아니다. 틀렸습니다. 근데 침해는 아니거든요. 침해는. 자, 24번이요. 뒤감에 문제 있습니다. 그때 볼게요. 자, 1번에 법원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 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변론을 취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의 조항은 재판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 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을 명하도록 하고, 담보 제공을 명하도록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기각해버린다. 소송 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그러니까 원고 소송 비용에 대한 담보. 그 원고가 패소하면 이 소송 비용을 그 패소를 하면 소송 비용을 다 물어야 됩니다. 이 피고의 소송 비용까지 지가 다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고에게 소송 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을 명하도록 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한 것. 이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그다음 이번에 국민참여재판, 이것도 아까 했던 거죠. 보호범위에 속한다, 속하지 않고요. 그다음 3번에 행정심판 절차의 구체적 형성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 형성 한계를 고려할 때 필요적 전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 임의적 전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그 행정심판 절차의 구체적 형성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 형성의 한계를 고려할 때, 자, 필요적 전심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임의적 전심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준용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4번요. 재심도 재판 절차 중에 하나이므로 재심 청구권은 헌법 27조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 재심, 이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 25번. 국민과 외국인 사법인 공법인 불문하고 재판 청구권 주체가 될수 있다. 국민과 외국인 사법인과 공법인 불문하고 재판 청구권 주체가 될수 있다. 그렇죠. 법인도 재판 청구권 주체가 될수 있잖아요. 정정보도 청구권 제도는 언론의 자유와는 비록 서로 충돌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정정보도 청구제도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했죠, 우리. 이 상충되는 면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정정보도 동일한 지면에 동일한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자, 3번에 현역비용으로 입대한 군인이 그 신분 취득 전 저지른 범죄, 아까 했던 거죠? 군사원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다. 위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벌은 지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그현 신분, 지위에 따라서 형벌이 부과될 필요가 있는데, 군인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형벌을 부과하는 게 맞겠고, 그러니까 군사원에서 재판하는 게 맞겠죠, 군인이라면. 자, 4번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한 법률에 한 재판받을 권리를 갖는다. 모든 국민은. 네, 맞고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 헌법상 재판자 진술권 보장되는 형사피해자 범죄에 속한다. 우리 그 형사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헌법은 피해자. 근데 피해자의 범주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도 포함된다라고 했죠. 그다음 26번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자, 1번에 헌법에 공정한 재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재판청구권이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죠? 공정한 재판은. 그런데 우리 재판받을 권리, 재판청구권에서 당연히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도 그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함께 보장된다. 옳습니다. 자, 이번에 헌법 27조 1항에서 명시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법권에 한 재판받을 권리라고 의미하는 거다. 그렇죠. 법권에 한 재판받을 권리. 그 다음 3번에 국민이 재판을 통해서 권리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최소한 법원 조직법에 의해서 법원이 일단 설립이 돼야 되는 거죠. 민사소송법 등 절차법에 의해서 재판 관할이 확정돼야 되고 입법자에 의한 재판 청구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한 거죠. 그 제도 보장 승계에 강하다니까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재판 청구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 그렇죠? 그다음 4번에 헌법 27조 1항이 규정한 법률에 한 재판받을 권리는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받을 권리로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 청구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이 상당한 정도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요구할 수 있죠. 권리 보장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되죠. 요구할 수 없다. 틀려요. 요구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 형성의 범위를 일탈했는지 여부가 그 심사 기준이 되는 거다. 입법 형성의 범위를 일탈했는지 침해 여부는. 예. 자, 50분 했는데 좀 쉬었다 할게요. 27번부터.